오늘 작업의 메인은 운동장 소금 작업, 운동장 다짐 작업입니다. 운동장 면적, 현재 컨디션 등을 고려하여 미리 준비한 식용천 이염을 운동장에 일정하게 뿌립니다. 저희 스마츠는 운동장에 소금을 하얗게 그냥 뿌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라운드 클리어를 이용해 소금을 믹싱하는데요. 특히 마사토 복토를 진행한 경우 소금 작업을 함께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금 살포 작업은 잡초 생성 억제, 배수 원활, 살균 효과 등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라운드 클리어를 이용해 소금 믹싱 작업을 하면 운동장 표면 3에서 5cm까지 소금이 적절하게 잘 섞여 들어갑니다. 미관상 깔끔해 보이는 것은 당연지사죠. 그라운드 클리어 메쉬 필터로 마무리 면 잡기. 마무리 면 작업은 직선 주행하면서 표면을 정리하는데요. 표면에 혹시 남아있을 이물질은 최대한 제거합니다. 경찰 특공대 운동장 작업의 마지막은 다짐 작업인데요. 운동장이 넓고 무게감 있는 다짐이 필요하여 10톤 진동롤러로 다짐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진동롤러 기사님께서 운동장 전체를 아주 꼼꼼하게 작업해 주셨습니다. 마사토 복토 시에는 다짐 작업이 필수입니다. 운동장 다짐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한편에서는 잔디 보수를 해드렸습니다. 전날 경찰 특공대에서 직접 잔디를 심어주셨는데요. 마사토가 부족해 보여 마사토를 일부 채워드렸습니다. 총체적 난국이었던 운동장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질퍽하고 물렀던 운동장 표면이 단단하게 정리되었고 잡석이 많이 섞여 부상 위험이 높았던 마사토는 긁어내고 새로운 마사토로 복토하여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모여있어 작업의 난이도가 까다롭고 어려웠지만 저희 스마츠의 기술력과 노하우로 깔끔하게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스마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